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난의 규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스탠드펌 워십 투어가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와 부산, 대구와 서울을 순회하며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스탠드펌 워십 투어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 모임,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찬양 사역자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올해에는 숭실대 강명식 교수, 이커버 미니스트리 정신호 목사, 마커스 워십 심종호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오륜교회 김정선 목사는 이번 투어를 통해 젊은 예배 사역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들이 더욱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빵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이 국민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일본가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눔일본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추천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나눔 사업과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아 대책은 7월 19일까지 나눔 제안을 받을 예정인데요. 8월부터 국민들이 보낸 사연과 사업을 검토해 9월 초에는 선정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연합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정의의 숨결로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로 주제로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된 연합기도회는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자는 취지로 진행 중입니다. 기도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정치, 통일, 교육을 주제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식은 저항이며 저항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관계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자기갱신과 개혁에 나서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오염된 부끄러운 현실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도회는 7월 31일 서울 영등교회에서 사회정의, 법과 종교개혁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포냐네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주수입니다.